다음은 경제 아는 만큼 보인다 시간이죠. 네,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는지 궁금한데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실까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퀴즈부터 한판 땡겨볼까요? 자, 이 사람은 누군지 맞춰보시죠.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이자 물리학자, 원주유를 발견한 인물, 왕의 금관을 가지고 목욕탕에 들어가 앉았다가 유레카를 외쳤던 그 사람. 유레카요? 아이고 나으리, 잘 알아요. 아르키메데스 나으리잖아요. 맞습니다, 아르키메데스. 이 사람에 대해 다들 한 번쯤 들어봤을 텐데요, 혹시 그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것도 알고 있나요? 나에게 충분히 긴 지렛대와 설 자리를 주십시오. 그러면 지구도 들어올릴 수 있어. 나는 아이, 이 양반이 완전 뻥쟁이네요. 아, 그참 힘도 진짜 메가리 없게 생겨갖고 말이야. 내가 지구를 들 수 있다면 하면 들 수 있는 거야. 못 믿는 것들 배신, 배반형 배신이야. 이게 정말 가능하냐고요? 물론입니다. 지렛대가 길수록 힘이 적게 들기 때문에 엄청나게 지렛대가 길고 우주 공간에 설 수만 있다면 가능하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주인공은 바로 힘을 적게 들여 무거운 물체를 들어올릴 수 있는 도구 지렛대, 영어로 레버죠. 그리고 2200년 전 아르키메데스가 말한 지렛대의 원리는 현대에 와서 레버리지라 불리며 경제 용어로 쓰이고 있는데요. 자, 이쯤 되면 다들 눈치채셨겠죠? 오늘의 주제, 이 레버리지 되겠습니다. 레버리지란 직역하면 지뢰의 힘쯤 될 겁니다. 그리고 레버리지가 경제에서는 차입 또는 부채로 해석이 되죠. 남의 돈을 빌려서 효과적으로 투자하면 적은 돈을 갖고도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인 거죠. 레버리지 전략은 실제적으로 수익이 날이라고 예상이 될 때 자기 자본뿐만 아니라 타인의 자본을 갖다 끌어들여서 투자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10억을 투자해서 예를 들어 1억 원에 이익이 났다 그러면 그것이 10억 원이 전부 자기 자본이라 그러면 10%의 수익률이 납니다만, 그중에서 5억 원을 갖다가 차입을 해서 투입을 했다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5억을 투자해서 1억을 갖다 버렸기 때문에 투자 수익률이 20%가 되는 경우죠. 따라서 레버리지를 통해서 차입을 할 때 차입에 따른 펀딩 코스트보다 수익률이 더 높다고 예상될 때는 적극적으로 차입을 통해서 투자 수익률을 갖다 제고시키는 한 가지의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럼 그 레버리지는 정말 좋은 거네? 이익을 가져다 주는다, 그죠? 응? 맞지, 맞지? 야야야, 아, 그만 좀 가고 좀, 에이, 서봐 좀, 대답을 좀 해, 서갖고, 노! 위험천만한 생각입니다. 남의 돈으로 만든 지렛대를 잘만 쓰면 엄청난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잘못 쓰면 거대한 빚더미에 짓눌리게 된다고요. 예를 들어보면서 얘기해볼까요? 5억 원짜리 아파트를 A씨는 모두 자신의 돈으로, B씨는 3억 원의 빚을 내 샀습니다. 이때 이자는 연 7%이고요. 내 사선에 빚은 없다. 빚은 바로 최악이야. 하! 아이 뭐, 없으면 빌리고 또 뭐 그러는 거지. 난 빌릴 수 있을 때 빌려야 된다고 그렇게 확고한 나는 막 그런 신념을 막 갖고 있어요. 이 아파트가 6억 원이 됐을 때를 볼까요? A의 투자 수익률은 20%지만 B는 그보다 두 배쯤 되는 39.5%가 됩니다. 아파트 가격이 5억 원 그대로라면 A는 원금을 건지지만 B는 이자 비용인 2,100만 원만큼 손해죠. 반대로 아파트 값이 4억 원으로 떨어지면 A의 손실은 20%에 그치지만 B의 손실은 그 3배인 60.5%까지 커지게 됩니다. 잘 되면 대박! 이 못 되면 쪽박차는 거야! 그런 거 아니야 이거? 맞습니다. 지나친 레버리지는 위험성이 만만치 않죠. 레버리지는 총 자산을 총 자본으로 나누어 나타내는데요. 이때 총 자산은 자본과 부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레버리지는 자기 자본에 비해 부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려준답니다. 최근이 레버리지를 확인해보기 위해 신용카드사들의 매출을 분석해봤는데요. 1분기 신용카드사의 레버리지는 4.1배로 1년 전 3.8배보다 상승했고, 일부 카드사는 레버리지가 7배를 넘었다네요. 즉, 싸게 빚내서 비싼 이자에 서민들에게 재대출해준다는 뜻이죠. 서민들이 연체만 안 한다면 땅 짓고 헤엄치는 장사지만 요즘 같은 불경기에 연체가 급증하면 자본금이 적기 때문에 신용카드사의 자산 건전성이 빠르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레버리지 전략이라는 것은 고위험, 고위수익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가 침체한다거나 또는 금리가 상승기에는 과도한 차입을 통해서 부동산을 투자한다거나
투자를 많이 한 기업의 경우에 실제적으로 부도 위험이 높아지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일까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자산가치가 떨어지고 세계 경제가 침체되기 시작하자 국내외적으로 부채를 줄이자는 이른바 디레버리지를 외치는 목소리가 높아졌죠. 경제 건전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랄까요? 야 임마. 레버리지건 디레버리지건 말이야. 뭐든지 적당한 게 좋은 거야, 이 자식아. 안 그래? 명심해, 임마. 아주 오래전 아르키메데스가 발견한 지렛대의 원리. 우리들은 아르키메데스를 원망해야 할까요? 아예 몰랐던 게 더 나았을 수도 있었을까요? 이런 의문을 남기며 오늘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께 경제 상식과 소식들을 모아서 전해드렸는데요. 네, 여러분들의 시청 소감을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또 추첨을 통해서 공연 티켓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KDI와 함께하는 알기 쉬운 나라 경제는 다음 주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